네, 가장 작고 가장 고성능이고 가장 개인 프라임 프가 왔습니다.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앞에 트리플 크라운 삼관왕 무시무시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메사 엔지니어링의 앰프가 도착해 있습니다. 네, 뭐 정말 무섭게 생겼죠? 이 트리플 크라운이라고 써 여기 이렇게 뭐 보여드릴 뭐 보통 이렇게 스티커를 붙이는데 여기 그냥 여기 각인을 해놨네요. 그냥 네, 아예 그냥 트리플 트리플 크라운 크라운이라고. 삼관왕 이렇게 네. 해놨습니다. 이게 이번에 새로 출시된 50와트 콤보 앰프인데요. 보시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청량한 클린톤, 단단하고 공격적인 크런치, 풍부한 하모닉이 하이게인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모든 채널들을 아예 다른 채널로 원 분할을 네. 해서 크라운 세 개의 트리플 채널로 크라운. 네, 그래서 그래서 트리플 크라운이라고. 네, 다 짱먹겠다 뭐 이런 뜻이죠.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솔로랑 마스터 볼륨을 조절할 수 있는 최종 마스터 섹션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3 채널이고요. 정통 브리티시 사운드를 표방합니다. 그래서 메사의 듀얼 렉티파이어나 마크 시리즈의 사운드가 아닌 브리티시 사운드를 재현하기 때문에 락좀 이쪽 성향이지 뭐 듀얼 렉티파이어 떠오르는 막 미친 듯이 막 인세인한 그런 사운드를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빈티지한 성향으로 느껴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럴까요? 그렇진 않아요, 예. 사실. 뭐 우리 어차피 이따 험버커로도 쳐볼 거긴 한데 뭐 이걸로 쳐서 이 정도면은 뭐 예. 사실 그게 뭐별 의미 없는 안 먹는다고 얘기할 순 없어요. 네. 네. 듀얼 렉티파이어에 비해서라는 아무리 단서가 있어서 예. 의미가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트위드 성향의 클린톤 사운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또 여기서 이렇게 또 노브 하나 바꾸면 또 바로 또 네. 아까 기본적으로 이 메사라는 브랜드가 하는 얘기가 뭐 깁슨에서 웨이트 릴리프라고 얘기하는 거랑 라고 비슷한 느낌이 비슷한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바이오스 스위치가 있어서 진공관을 6L6이나 6V6으로 교체를 해서 사운드에 변화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리버브랑 미디 캐비넷 시뮬레이터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아주 단단하고 무거운 외관과 무게를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한번 그러면 스펙을 쭉 살펴볼까요? 이게 일단 무게는 방금 전에 찾아본 결과 56파운드니까 25.4kg네요. 엄청난 무게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뭐 무기가 이걸 잘 만져요. 이거 네, 인크로저를 잘 짜요. 그렇습니다. 진공관이 파워에 EL34 두개 사용되어 있고요. 프리앰프부에 12AX7, 네, 6개랑 12AT7 1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50W 클래스 AB 앰프고요. 네, 이 뒤쪽에 가서 한번 훑어볼게요. 쪽서부터. 네, 뒤쪽 가서 훑어보면은 이쪽에 퓨즈가 있고요. 여기에 EL34와 이 바이어스 여기서 바꿔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이어스에서 EL34 혹은 6L6 이렇게 바꿔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리버브를 여기서 양을 미리 설정을 해 예. 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샌드리턴이 여기 있어서 이쪽에 FX FX 버튼을 버튼을 누르면 통해서 네, 밖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4옴, 8옴 선택할 수 있는 스피커 아웃풋이 있습니다. 그리고 라인아웃에 5호 잭과 그리고 여기 DI로 갈수 있는 네, 네, 맞아요. 캐논 잭이 있고요. 예. 그리고 풋 스위치, 그리고 미디 여기 뒤쪽에 진공관과 스피커까지 오픈형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스피커는 셀레스전 빈티지 30 네, 장착이 되어 있고요. 네, 이쪽에 풋 스위치가 있습니다. 풋 스위치 보시면 채널 1, 2, 3 선택을 하실 수 있고 리버브, FX, 솔로인데 저희 집 FX는 샌드리턴에 아무것도 장착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똑같죠. 변화가 없고요. 리버브 누르면 바로 이렇게 리버브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리버브 설정을 양이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볼게요. 요 정도 돼. 이 정도 묻혀놓는 거 괜찮겠네요. 이것도 풀 진공관 리버브기 때문에 리버브가 상당히 좋아요, 아주. 네, 질감 양질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솔로는 이게 부스트라고 부스터. 생각하시면 돼요. 볼륨 누르면 부스터. 이렇게 올라가죠. 얼마나 올릴 것인가를 여기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솔로를 완전히 제로로 해놓으시면은 똑같네. 차이가 없어요. 솔로를 너무 많이 올려놓으셨잖아요. 탁 튀기 아유.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한이 정도만 이 정도면 돼도 되네. 상당히 강력하겠죠. 네, 그러면 채널 1부터 한번 선택해 볼게요. 솔로는 솔로 끄고 꺾고. 마스터, 게인, 프레젠스 그리고 드라이브와 노멀이 있고요. 3밴드 이퀄라이저가 있습니다.
게인을 줄이고 마스터를 올리면 좀 예쁜 톤을 만들 수가 있겠죠. 좀 아르페지오 톤 같은 느낌으로. 그렇습니다. 자, 이번엔 드라이브로 한번 바꿔볼게요. 오, 드라이브. 네. 채널 1에서도 이미 이 정도까지 먹일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TS9 네. 정도까지는 그렇죠. 먹이고요. 이 정도까지는. 하지만 웬만하면 그렇게 쓰지 마시고요. 네, 네. 클린에다 맞죠. 네. 그럼 채널 2로 넘어가 볼게요. 네. 네, 크런치 채널인데요. 여기서도 게인량을 조절하시면 이 정도까지. 그리고 여기서 타이트로 가시면은 사운드가 좀 더 이게 노멀. 네. 타이틀은 쫄깃해지죠. 네, 1에서 2로 넘어가서 이 정도까지. 네. 자, 그럼 3으로 가볼게요. 오. 네. 확실히 질감이 아주 강하게 뭔가 좀 빈티지한 그런 느낌을 좀 내주는 그런 성향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듀얼렉틱 파이어랑은 좀 다른 그렇죠,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예, 네, 다르죠. 험버커 기타를 띄웠을 때 어느 정도까지 게인량이 나오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자, 채널 1입니다. 와, 크런치인데요. 타이츠. 그냥 여기서 웬만한 락 기타 리프를 끝낼 수가 있어요. RC 부스트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와.
박스. 이게 여러분들 뭐 지금 밟아봤을 때 느끼셨겠지만 부스트를 밟든 TS9을 밟든 크런치박스를 밟든 뭐 부스트, 오버드라이브 그리고 디스토션까지 트리플. 사운드의 네, 성향을 크게 바꾸지 못해요. 네, 트리플 크라운한테 져요. 네, 앰프 A팩터가 완전히 지는 대표적인 앰프 중에 하나죠. 네. 그래서 어차피 개인의 질감이 아까 뭐 험버커에서 최대 돌렸을 때 거기서 뭐 볼륨 부스트를 한다고 해서 뭐 약간 좀 더 자글자글해지는 정도지 네. 뭔가 확확 변하진 않으니까 이거보다 더 진짜 메탈에 가까운 그런 강한 개인 많이 먹는 자글자글한 개인을 원하시면은 트리플 크라운 말고 듀얼 렉티파이어로 가셔야 돼요. 그렇게 좀 가셔야 돼요. 네, 그래서 성향을 이게 워낙에 앰프가 정체성이 세가지고 이펙터로 쉽게 바꿀 수가 없으니까 아까 들었던 그 성향이 딱 나의 스타일에 맞는다 하시면 이 트리플 크라운이 아주 좋겠고요. 조금 더 많은 개인 양과 그리고 나는 크런치랑 클린의 활용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 라고 하시면 이제 듀얼 렉티파이어 쪽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물론 강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빈티지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어느 정도는 와닿았던 앰프 트리플 크라운 같이 쭉 보셨고요. 뭐 네. 이론적으로는 컨트리서부터 락까지 다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론적으로요. 빡센 컨츄리, 빡센 락 뭐 이렇게 되겠죠. 메사 컨츄리, 메사 락. 락 네. 메사에 뭔가 조금 메사의 그런 느낌이 들어가 있는 그렇습니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릴게요. 메사 엔지니어링은 워낙 그 뭐랄까 너무 고성능입니다. 네. 그래서 차라리 이제 기타를 안 타요. 솔직히 잘 들어보면 싱글로 치나 험버커로 치나 똑같습니다. 클린톤에서 빼고 네. 그 맑은 클린톤을 저는 맑은 클린톤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분들은 분명히 메사에 관심을 두셔야 됩니다. 이런 분한테 네, 그 지켜주면 꼭 쳐보시고 사셔야 되고요. 한줄평은 뭔가 삼겹으로 화장을 했으나 코안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완전 메탈적인 성향이 아니라는 데서 분명히 차별점이 있는 앰프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사운드 자체가 조금 코어가 굉장히 굵고 강하기 때문에 이 사운드를 감당을 하려면 여러분들의 성향에 대한 한편의 이해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메사의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근데 네. 무게가 3배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점수 드릴게요. 303만원입니다. 네? 303만원. 무게가 3배. 아... 한 채널당 100만 원씩이요. 그러네요. 3만 원은 이것까지. 100 100만 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메사분이 나 듀얼 캘리버를 제 메인 앰프였고 집에서 맨날 음료수 받침 때 뽑는데. 점수 몇 되면? 88입니다. 네. 아무래도 잘 만들고 좋아요. 멋진 앰프이기 때문에 조금 뭐 성향이 좀 매니악하다고 해서 7.5를 줄 수는 없는 앰프예요. 네. 그렇다고 8.5로 올라오기에는 상당히 무게감이 강력하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외사 앰프가 이거 말고 뭐 마크가 쉽겠어요. 듀얼 렉티파이가 쉽겠어요. 네, 전혀 안 쉽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정말 확고한 어떤 사운드의 정체성을 심어주는 앰프이기 때문에 정말 좋지만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앰프 중에 하나죠. 네, 메사 엔지니어링의 트리플 크라운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악기 모아서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